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크랭크 축의 휘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편평한 철판 위에 V블록을 두고 크랭크 축의 처음과 마지막 양쪽 끝의 전월에 정확하게 V블록으로 받쳐놓은 다음에 가운데 3번 전월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해서 1회전 시켰을 때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인 총량의 2분의 1 값이 바로 크랭크 축의 휘임 값인데 이와 같이 기관 블록에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휘임은 정확하게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인 총량의 2분의 1 값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